가. 오메 어디 왔어? 와! 와이! 왔어. 아, 자기 장군이 오셨네요. 아. 네. 어디? 여기 왔잖아. 아, 왔어. 왔어. 이 많이 한 거야. 짐 많이 가져왔네. 예. 뭐? 비행기 처음 탄 거 기분 어때요? 리안 많이 되시나요? 안녕하십니까, 허그캐논 정선생입니다. 아, 지금 4시 43분입니다. 지금 이제 인천공항을 가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일찍 새벽에 나온 이유는 이제 인천공항에 장인 장모님이 오신다고 해가지고 지금 마중을 가려고 합니다. 한 7시쯤에 도착할 것 같은데 부지런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네. 오늘 베트남에서 부모님 왔습니다. 네. 베트남에서 장인 장모님이 저희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어제 밤에 이제 출발해서 오늘 지금 새벽에 지금 7시쯤에 도착한 것 같아요. 지금, 네. 지금 도착했다고 합니다. 좀 늦게 왔어요. 네. 저희도 지금 한 10분, 이제 지금 바로 도착했어요. 온 지 한 10분 됐습니다. 지금. 네. 아침에 3시 일어나서 지금 공항에 왔습니다. 부모님 만나러 왔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좋아요. 지금 운전 한 2시간 정도 하고 이제 왔는데 아이고. 오빠 계속 졸려요. 졸려요? 아. 새벽에 일어났더니 졸립니다. 커피 좋은데. 아, 맞아. 커피 가져올 걸. 나 커피 줬어요, 오빠는. 아침 먹고 커피 먹고 그래서 지금 왔는데도 졸립니다. 때려줄까? 안 돼. 때리지면 아프지. 부모님 와서 오빠 좋아요? 아우, 좋죠. 아우, 일단은 뭐 결혼식도 있고 또 집안 행사도 있고 또 같이 놀러도 갈 수도 있고 뭐 또 네. 추억도 만들 수 있고 좋죠. 그리고 또 가장 좋은 건 고추밭 고추 따는 거 도와줘서도 좋고. 그거 제일 좋아하는 거야? 아니 좀 도와주실 수도 있지. 아이고야. 집안 일을 하는 건데. 아직 일을 생각했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참 오는데 걱정을 좀 했어요. 제 차가 노후 경유차래가지고 서울 들어오면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좀 걱정을 했는데 아까 오는데 문자가 띡 오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래도 12월달 그 11월부터 한 4월까지 그때까지만 이제 계절관리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연습으로 문자 온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과태료가 아니래. 과태료 나면 10만원 20만원 나온다 그래가지고 걱정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 차가 지금 06년식 이래가지고 몇 년 됐냐? 똥차? 16년 된 차예요 지금. 오빠 차 똥차예요? 네, 폐차 대상이에요. 폐차 대상. 그래서 차 빨리 바꿔야 되는데 이게 돈이 없어가지고. 오빠 덕분에 지금 봄이 왔습니다. 네, 지금 그래도 똥차 끌고 여기 인천공항까지 왔어요. 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부모님 만나러 가세요. 당신 부모님 3년 만에 만나는 거야? 네, 너무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고 저희도 처음 뵈는 겁니다. 지금. 네, 부모님 얼마나 좋고 보고 싶었어요. 가면 울어? 울어요? 울어야 돼? 웃어야지. 울어, 너무 울고? 행복해서 너무 웃어야지. 행복해? 왜 울어요? 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지금 연습해야 돼? 울어야 돼. 연습해야지. 가자. 자, 이제 가봅시다. 아, 이쪽으로 여객 터미널 가는 거야. 띵. 안 움직여? 사람들 많이 없으니까 안 움직이네. 걸어가야 돼. 전기 절약하는 거. 아유, 공항 오래간만에 옵니다. 도착 어디로 가야 돼? 출발이 3층이고 도착이 1층인데?
와, 오래간만에 왔습니다. 도착. 지금 다들 나오고 계시나? 지금 비행기가 이틀만께 이가 몸에 와라 몸에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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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기 남군이 오셨네요 아 어디 여기 왔잖아 아 왔어 아 짐 많이 가져왔네. 네. 니네 누나. 왜야? 오빠 이거 해. 매일 회컹? 다시 가. 가자. 이베냐. 네, 그래도 금방 저 금방 찾아가지고 나왔네. 금방 나왔어. 자, 짐을 이제 다 실었습니다. 와, 차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장모님 호두과자 지금 처음 드셔보시고 있습니다. 우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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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지금 춘천 왔습니다.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아이고, 한 새벽 3시에 나가지고 갔다 왔더니 피곤해 죽겠네. 피곤하세요? 피곤합니다. 오늘 고생했습니다. 졸려. 집에 가서 쉬면 돼. 여기서 바로 빠져서 외곽으로 빠져서 아, 여기가 이쪽 가면 더 빨라요. 집에 가서 쉬세요. 오늘 부분이 많아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이번에 네, 좋아요? 네, 좋아요. 너무 좋아요? 3년 만에 보는 거죠? 네. 와. 오빠 고마워요. 고마워요. 네. 오늘은 저녁에 맛있는 거 먹어요. 네,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그렇게 많이 해줘요. 아, 알았어요. 뭐? 비행기 처음 탄 거 기분 랜디야. 어때요? 몸리언 매 많이 되시나요? 얼마 많이 성남 홍 스루롱 오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 그냥 가서 자요. 잤어? 너무 좋다고 해요. 한국 와 처음 와 보니까 느낌 어때? 처음 본 느낌. 아, 뭘 들려 한국 사람. 내 앞남. 아, 너무 예쁘고 깨끗해요. 아, 예쁘고 깨끗해? 너무 편리하고. 아, 니와 먹홍연자면 이런 게 잘 아. 지금 거기서 마야. 아, 지금 첫 번째 오토바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너무 오토바이 신기해요. 오토바이 없어. 그치. 엄마가 내 뭐냐. 그치. 오토바이 찾기 힘들죠. 거기서 마야 머리. 여기는 오토바이는 거의 배달하는 사람은 밖에 없죠. 다 차 몰고 다니지. 그치. 베트남에는 다 오토바이 타지만 여기는 다 차 타니까. 아버지 지금 오토바이 찾고 있어요. 오토바이 찾고 있어. 오토바이 누가 타고 다니나? 배달하는 사람들밖에 거의 안 타지. 베트남에 딱 가면 놀래면 오토바이 빚는 거에 더 놀래 우리는. 그치. 와 이렇게 오토바이 많아. 근데 여기는 오토바이 없어. 거의 없지. 나중에. 그중그래라. 그래는 뭐 더 가야 돼요. 우리 집. 우리 집 여기 다 왔어요. 우리 집 갑니다.